저 위에도 그냥 벌들이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밀원수로서 산림청 지정 25종 밀원수 중에서 아주 이게 세네 번째 자리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. 같은 요 헛개 중에서도 요거는 일반이고 지금 밤하고 겹쳐서 핍니다. 요거보다 늦은 게 있어요. 늦게 피고 더 다닥다닥 피는 게. 그거는 풍성 2호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해 제가 이제 접목을 해 놓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접목 영상 보시고요. 실생에다가 그 풍성 2호를 구하셔 가지고 접목을 하시면 풍성 2호가 되니까 단차가 있으니까 요 꽂히면서 풍성 2호가 피니까 밀원수로서는 아주 최고입니다. 네, 여기 망을 씌우고 망을 씌워 놓고서 요 꿀만 단독으로 받으면 이게 뭐한 병에 뭐한 100여만 원 가는 것도 같아요. 꿀한 병에 그 정도로 이게 아주 귀하고 좋은 겁니다. 네, 그리고 헛개 옆에 이제 노나무라는 게 있어요. 개호동나무. 간에 엄청 좋은 벌나무 정도로 좋은 건데요. 헛개나무보다도 이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. 독성이 없어가지고요. 그래서 이 벌나무에도, 노나무에도 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. 근데 헛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헛개 쪽으로 많이들 가서 있지만 여기 단독으로 있으면 여기도 벌들이 많이 옵니다. 꽃은 꼭 금붕어 꽃처럼 생겼죠. 아주 예쁩니다. 야, 뭐 아주 꿀벌 천지입니다. 꿀벌 천지. 네, 그리고 또 하나의 밀원수가요. 헛개나무 아래쪽에 지금 꽃이 거의 피고 있는데 벨가못 모나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요거 한 3개월 정도 펴요, 지금서부터. 그래서 하지에 뜨거울 때 꽃이 없을 때이 벨가못은 피어 있습니다. 그래서 벌들이 엄청 여기도 달라붙어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난해 삽목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아주 농장 여기저기에 많이 심어놨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요거 지금 삽목을 하시면 아주 잘 됩니다. 장마 때 하면은 더잘 되고요. 연못가에는 꽤 많이 폈습니다. 그래도 개화가 이쪽이 빠르네요. 네, 또 이게 좋은 게요. 이게 허브기 때문에 꽃차도 먹고 잎도 그 허브로 식용을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이게 다방면에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삽목을 해서 늘려 보십시오. 네, 올해도 제가 이제 삽목한 거 벌써 올렸고요. 지난해 영상도 있는데 지난해 영상 근 만여 명 보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인지도가 높은 거랍니다. 네, 봉이들이 헛개꿀 물어오느라고 난리가 났어요.